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트롯 다람쥐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게 됐어요? 마치 여기 기자님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사진이 몇 개, 사진기가. 강혜연, 어떻게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 짱인 거요? 짱인 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진안 온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제2의 다람쥐예요? 제가 진안 온다 그래서 오늘 또 수박축제에 무대에 섰잖아요, 제가. 그래서 머리도 수박처럼 동그랗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저 뒤에 어르신들 잘 보이세요? 네. 오늘 제가 즐거운 시간 만들어드리고 갈 테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즐겁게 즐겨주실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요. 이러면은 서울에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즐겨주실 건가요? 아, 좋습니다. 제가 지난해 지금 한 4시간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많이 부르고 갈 건데 되게 노래 끝날 때마다 앵콜 많이 외쳐주실 거예요? 아우, 여기 어린이 친구들은 이모 알아? 이모 알아? 현역강에서 봤어요? 와,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조기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가요 트로트를 이제 벌써부터 들을 줄 알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제 노래 가지마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으신 분은 엄지 따봉 한번 올려주세요.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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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이거 히트곡이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돼요, 히트곡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주변에 강혜연 가지마오라는 노래 너무 좋았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이제 그 다음 곡 계속해서 불러드릴 텐데요. 강혜연 어디서 처음 많이 알게 되셨어요? 미스트롯! 미스트롯에서 보신 분! 끝까지 봤어요. 맞아요. 지금은 뭐 6시 내 고향도 나오고 있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저 가수가 어떤 가수가 아시게 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노래 한 곡 들고 왔어요. 그래도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보다는 많이 들어보셨던 곡이니까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실 수 있죠?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선배님의 물레야 띄워드릴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나오죠, 6시 내 고향에. 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이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시장을 많이 다녀야죠. 시장을 많이 다녀야죠. 우리 전통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왜요? 배고파요. TV 보시느라 저녁을 못 드시나 봐, 그죠? 어떻게, 저 이번 곡은 유행가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전 뒤에 혹시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손님 들어보세요! 아유, 잘 들려, 잘 들려. 더우시죠, 좀? 많이 덥죠? 제가 사실 내려오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진안까지 내려올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진안 가서도 또 내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다행히 진안은 이렇게 해도 뜨고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다행인데 더워가지고, 그쵸? 지금 들고 계신 거 강혜연 부채잖아요, 그쵸? 너무 더우시면은 박수 치지 마시고 이렇게 부채질 하다가 제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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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채 흔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노래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에요. 요즘 전국 공연을 다니다 보면 세 번째 곡 부르면 자동으로 그냥 앵콜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죠? 아까 주미연이 몇 곡 부르고 갔어요? 다섯 곡! 다섯 곡 불렀구나. 여섯 곡? 진짜 여섯 곡 불렀어요? 여섯 곡? 여섯 곡? 앵콜 앵콜해서 계속 부르고 갔어? 그렇구나. 많이 부르고 갔구나. 그래서 저도 주미연이랑 그래도 비슷하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저녁 식사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하고 오셨어요, 어머님은? 역시 역시 또 즐겁게 놀려면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공연을 보시면 아주 신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귀가 나빠요. 그래서 이 정도 환성 가지고는 제가 여기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약속한 것처럼 이 정도 크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 계단까지 갔다가 이 정도 소리가 나오면 제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시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제 노래 들고 왔어요. 제가 아직 힌트곡이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 들어보시고 많이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래교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곡이에요. 제 노래 그냥 가면 어쩌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면 어쩌나 어떠세요 노래? 좋아요? 이모 거 많이 들어줄 거예요? 이모 노래 많이 들어줄 거예요? 네? 이 노래 괜찮나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힌트가 돼야지 제가 내년에 다시 지난해 와서 또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 그냥 가면 어쩌나 라는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앵콜! 제가 너무 시켜서 앵콜 외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막 강제로 막 앵콜 외쳐주셔야 제가 노래합니다 이래서 외쳐주신 거 아니죠? 아니죠, 아버님? 진짜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곡으로 또 한 곡 들고 왔습니다. 제가 걸그룹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가창력이 있어 보이는 노래를 한 곡 해야 돼요. 그래야 아 강현이가 이런 노래도 할 줄 아는구나, 제법이구나 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가창력이 있는 노래 막걸리 한 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앵콜이 더 큰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래도 강예은이 괜찮죠?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뻐요? 잘해요? 아, TV보다 어때요? 실제로 보시니까 예쁘죠? 예뻐? 실물이 더 예쁜 이모 실물이 더 예뻐요? 우리 애기들 얼마나 착하냐면요, 애기들도 더울 텐데 계속 저한테 부채질게 해주는 거예요. 아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을 또 아주 기분 좋게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강혜연 이제 여러분 이제 실물로 한번 뵀으니까 이제 우리는 친척이나 다름없어요.
저거 보셨어요? 어디서? 홍천에서? 옥천에서? 거기는? 아, 그러셨구나. 두 번째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아!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제가 저번에 옥천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분을 샀거든요. 그때 만나뵀었던 분들이 여기 또 오셨네. 아유.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제 강혜영 한번 봤으니까 이제 친척이나 다름없으니까 주변에 우리 조카 강혜연이 정말 착하고 노래도 곧잘하고 예쁘더라 이러면서 소문 많이 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보세요. 지금 제가 가까이 보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사진 찍으실 분들 지금 찍으세요. 지금 멈춰있을 때. 잘 나오나? 잘 나와요? 잠깐 일로 와. 일로 여기 아버님 뒤에다 이렇게. 총각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장님이시래요. 아. 네 아유. 네 찍으세요. 기자님들이 여기 정말 많아요 지금 카메라가. 네. 잘 나왔나 모르겠네. 너무 예뻐요? 오, 카메라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아이고. 네. 여신의 모양보다 더 예뻐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제 얼른 노래하래. 이제 사진 그만 찍고 노래하래. 노래하는 모습 더 예뻐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 지난해 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손녀가 조금 이따 찍어드릴게요. 노래 지금 빨리 하고 노래하고 찍으세요. 어떻게 자 네 애기는 찍어줘야죠. 어머 아이고 자 이제 노래할게요. 어머 계속 뒤에 어르신들이 너무 더워하고 너무 지루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찍겠어요? 이제 그만 마지막 앞에 보세요. 자 이제 빨리 노래해야 돼. 지루해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사실 2년 전에 마이산도 왔다 갔었거든요. 지난 마이산에 안마이 봉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지난해 뭔가 마이산 그리고 제가 여기 전국 탑텐쇼 촬영을 했었어요. 마이산 앞에서. 그래서 지난해는 홍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수박도 너무나도 유명했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저는 진한 수박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한 수박 드시고 올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마지막 앵콜곡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앵콜곡은 무려 네 곡이 들어있는 트로트 메들리 시원하게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한 강혜연 양이 다시 한번 박수.